12명. 아, 진짜요? 12명이라고? 어, 되게 말이에요? 파수들이 12명이 왔어, 우리 가게에. 아, 한꺼번에 아니면? 한꺼번에. 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쵸, 한 명 파수와 파수의 친구들, 아 친구 있을 리가 없는데, 11명 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파수 일단, 12명이 뭉치지 않지. 그러니까 올드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방할 때 이게. 근데 기만이지. 단체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어,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난 사진 막 찍고 이래갖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런 건 아예 없더라고. 창피했나 봐. 창피한 걸 수도 있지. 일단 사람 자체가 창피하니 그럴 수 있는데. 뭐 고요한 뭐 있다 그러던데. 다, 아, 설명 들었는데 잘 모르겠던데. 고독한. 고독한인가? 아, 고독한 채팅방? 그 뭐 있다 그러더라고. 오빠 이거. 너 어디 가는 거야, 성재야? 샘스 준비하러 간다고? 아니, 아니. 그렇지, 샘스는 아니지, 에스프레소가. 샘스는 에스프레소가 아닙니다, 이제. 거기가 축구선수인가요? 네. 아, 갑자기 피곤한데, 이거. 어, 우리도 900명이 남아 계시네. 아니, 나갈 거야, 천천히. 왜 어저께 리버풀 중계를 했어? 응? 왜 리버풀 중계를 했어? 아, 손흥민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어떨까 지금 보고. 왜냐면 발목이 좀 안 좋다, 발이 안 좋다 그랬기 때문에. 경기 빅잼에는 토트넘이던데? 근데 가게를 틀어놨어. 아니, 어제는 맨시티. 맨 뒤에는. 맨시티가 사실 제일 센 장면이 아니, 나왔고. 가게에 틀어놨어. 리버풀 중계를 하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데, 뭐, 살라! 그러더니 막 난리 났어. 봤어, 이렇게. 또 틀어준 게 없는데 플랫폼의 한계인데 어, 재밌더라고. 아, 토트넘 근데 경기는 재밌는데 이제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챔스 확정을 지어서 근데 시청자들은 골 많이 나는 경기를 좋아하지. 크, 재밌었어. 채널을 돌렸나 누가? 근데 똑같아.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SBS가 항상 38라운드엔 욕을 먹어요. 재밌더라고. 왜냐면 막 중간에 손흥민 나오면 막 넘기고 말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EPL 하는데. 첫 시즌 때 욕먹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그때 이제 첼시랑 맨유랑 우승 경쟁하는데 둘 다 이기면 첼시가 우승이고 만약에 첼시가 지고 맨유가 이기면 맨유 우승, 역전 우승 막 이런 안첼로티 때 그래가지고 첼시를 일단 갔어. 내가 첼시를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박지성이 뒤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맨유 첼시 둘 다 막 7골 맞고 이래서 둘 다 그냥 이기고 첼시 우승 확정적인데 박지성이 나왔다고? 그걸로 가야지. 또. 그쪽에서 이제 우리 또 첫 시즌이니까 괜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박지성으로 딱 커트를 넘긴 거야. 그랬더니 진짜 막 욕이 아, 그럴 것 같아. 뭐하는지 진짜 축구를 중간에 돌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박지성이 골 넣은 거야. 교체 출전해가지고. 잘했네. 그리고 나는 갑자기 찬양으로 오! 스무스 신의 손이라고 그래서 금손 PD 보소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잘했네 그래도. 어 근데 첫 시즌에 나도 아니 경기를 중간에 돌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지 맞지. 어, 하나 정해서 그 무조건 가고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네이버 중계를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로 중계 어, 나가지만 결정을 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쨌든 메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저 경기를 해도 되는 멀티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나 넘겼는데 진짜 욕이 확 올라가지고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 골을 넣고 다들 우와 스무스 감각 좋다고 결과로냐. 근데 어제는 어쨌든 이제 그 해당 축구팀 팬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러면 보던 걸 넘기면 살라가 EPL의 역사를 쓴 거야? 그렇지. 38경기 체제에서. 아 어, 그리고 과르디올라도 역사를 쓴 거고. 과르디올라 역사. 야 그 제주스는 기가 막히더라. 제주스가 완전히 어 날 세주가 됐죠. 뭐야 이거? 커피야? 커피. 왜 이렇게 많아? 나 오늘 커피야. 커피 왜 이렇게 많아? 싸구려지, 이거? 맛있어. 맛이 싸구려라. 여기 맛있어. 어쨌든 저희가, 어, 또, 그, 네이버 기반이 아니라, 방송 기반이라, 한 경기를 메인 화면에 띄워야 되는 게 너무. 근데 나는 시청자로서 재밌더라고. 밑에 자료만 나오고, 지금 현재 어디 다른 경기장 이렇게 됐다. 이거 언급해주는 거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PIP는 하긴 했는데 하여튼 경기를 중간에 끊어서 딴 데로 돌리는 건 좀 그건 좀 그렇지. 아니고 근데
그 챔스는 스포티비야? 그치. MBC처럼 스포츠 플러스 2 같이 만들면 간단하잖아? 채널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게 간단한데. 100만 원 이상 들어요. 이번 건 뭐야? 노래? 아까 몇년 전 뭐 무슨 얘기인 거야? 뭐라는 얘기야? 골프가 900 깨질 때 900 아까 깨졌어요. 지금 840명 계시는데 돈이 없다기보다 축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속보래 850분 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꽤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고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오던 시절보다 많이 내려와 버렸어. 내 생각인데 해설가를 여자가 하면 어떨까? 뭐 나중에는 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 우리 가게 파인애플 팔러 온 사람들이 있거든. 알지?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걔네 거의 반 건달이거든. 칼 이렇게 들이면서 사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갑자기 여자로 바뀐 거야. 근데 아니 진짜 느낌이 좀 달랐거든? 싹 다 팔았어. 다 팔아줬어. 테이블 8개 있었거든? 다 팔아줬어. 그래서 어, 우와 신선하다. 그래서 내 생각이야. 얘기도 못해. 아니 왜냐면 야구 채널은 여자분들 많잖아. 아나운서들 많잖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하. 그 이말년 작가는 생방송이 굉장히 위험하고 정영국 씨는 녹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싱싱하죠. 여러분, 칼날 위에 있는 느낌. 아, 얘가 다 이제 없어져요. 저는, 네. 어, 뭐, 조금만 생기면 꼬리 바로 자를 거예요.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잘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예. 굉장히 위험한. 아. 훨씬 말을 못해서 여기는. 우리는 녹방이지만 사실상 공개된 생방송이기 때문에. 40분 만에 너무 많은데 말 못하니까. 아, 큰일 났다. 말이 잘 안 나온다. 막 버벅거린다. 저도 정영국 씨의 그, 이, 정말, 모든 것, 모든 규제를 벗어난 그 토크로 가면은 우리나라 최고다. 당할 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듣지. 이게 지상파 포, 그 포맷에서는 정영국이라는 캐릭터 담을 수 없고요. 방송 자체랑 그냥 생방 진행자. 네. 생방 진행자 정도. 게임 방송이지 뭐. 게임 방송도 안 돼. 그 다음에 팟캐스트 포맷도 담기에 너무 쌍스러워. 이게 포맷이에요, 그게. 쌍스러워하기 포맷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가야 될까? 혼자 듣는 방송. 방송이 너무 착해. 아프리카 플랫폼에서도 아마 정영국 씨면 제재할 겁니다. 인물 메리트가 없어서요. 신경 안 써도 넷플릭스 가라고, 넷플릭스? 근데 오빠 하지 않았어, 아프리카? 상망했잖아. 몇 명까지? 아, 홍석천이냐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 대답해주다 끝났어. 컨텐츠가 어때? 컨텐츠? 컨텐츠 다 없어. 컨텐츠 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진행 능력과 이 농담력으로만 할 수는 없고. 내가 녹방을 할 수는 없잖아. 어? 아니야. 뭐라고? 진짜. 그냥 있는 걸 얘기해 준 거야. 내가 했어? 못 들었어. 진짜. 다시 생각해 벗방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팝콘TV가 중국에 600억에 팔렸대요. 아니 곱창 굽기 방송 가재. 곱창 굽는 법. 부어서 남은 거 누구죠? 아무도 없는데. 어? 내가 먹어가지고 그거를? 어. 계속 굽기만 해보자. 어. 아니, 먹방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먹잖아. 못 먹어, 못 먹어. 맛없어. 스님의 곱창 먹방. 앞에 사이즈 가로 열고 파괴선. 아니, 팝콘티가 600억에 팔렸대잖아. 어디? 중국에. 아, 진짜? 아, 그래서 우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금 준비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래 다운받은 중인데. 응? 뭐 이상한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니. 나 일본에 떠받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못 들었구나. 다행이다. 욕은 안 하니까. 욕은 안. 욕 안 하잖아. 욕만 안 하고. 내가 하는 말들은 다 구어서 검색하면 나오는 말들이야. 있는 말들. 아이고.
시간 좀 있어요? 전화? 네. 한 받을 때 아니 뭐 한 5분? 시간 되게 촉박해요 근데. 네. 네네. 우린 보통 행사할 때 저렇게 전화 받지. 행사 관계자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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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아. 행사 어디? 아, 하고 싶은 말은 못하네. 이게 간질간질하네. 규제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예전에 비해. 저는 긴장 안 합니다. 네. 800명이 있지? 가시려고 이제. 규제로 개그는 망했습니다. 정답. 말하면 실수할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헛소리 잘못하고 잘릴까봐 지금 자중하고 있는 겁니다. 아, 파인애플 얘기했다 갑자기 다 쳐다봐가지고. 네. 파인애플 내가 팔았어? 그딴 거 얘기도 못해? 참. 파인애플 맛있었나 보지. 맛없어. 그거 저기 뭐야. 노현동에서 한식포차 앞에서 그 되게 유명한 애들인데 겨울에 뭐 팔았다, 걔네가. 알바로 뭐 파는 게 있었어, 여자애 두 명이. 어, 진짜로! 이렇게 귀엽게 귀마개도 쓰고. 걔네 거기서 뭐 꿀차 팔았나? 하루 매장에 350이래. 대박. 응. 사주세요. 난 싹 다 사줘, 여기 가서. 오빠가 사줘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있다가 나중에 둘이 했는데 대박 났더라고. 창조 형제. 아, 그 꿀차랑 군고구마. 근데 조합이 초가방. 괜찮네요. 그치? 나 그때 가게에서 군고구마 팔았을 때 한 달에 4만 원 팔았는데.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뭐래도 안 돼. 남자가 팔면 안 팔림. 들 팔려요, 들. 공원 값이 더 들죠. 네.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잘 생기면 잘 팔리죠. 하루 350 팔면 1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원가도 별로 안 되지. 세금도 안 되잖아. 추운 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출차는 시체나 다 사. 술차나에서 지나가다 다 사. 얼마야, 줘봐. 이렇게. 아,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꿀차는 모르고요. 그, 고구마는 4개에 10,000원. 두 분께서 누구 말하냐고. 저는 거란이 없습니다. 골시락. 이 십자는 십자로 발음이 잘 안 되겠다. 그치? 세게 읽어야 되니까. 볼시락 이렇게 읽을 순 없잖아. 10cm 맞지? 볼시락. 그치 맞지? 아, 볼시락. 응. 괜히 또 내가 뭐 욕이 들어올까 봐. 사람 뭐야? 개폐 방송이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눠줄 시간 있는데. 그 나오신데. 몰라요. 적폐, 적폐. 아, 곱창집에 온 파수분들이요. 좀 이따 생방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특이했어. 서비스 들려주세요. 아, 좋지. 사연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사연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오빠네 곱창 진짜 나는 맛있는데. 맛있어. 너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맛있는데 하고 안 와. 아니 맛있는데 너무 먼 데 있어. 오지 마. 어차피 안 와. 이거 근처에 있으면 갈걸? 근처로 어떻게 너 때문에 여기 온 게 일로? 아니 나 때문에 말고 이게 많은 방송 사람들. 아 죄송합니다. 평소에 바빠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10 9 그다음 몇 명? 8 너무 끝나고 다시 전화 연결해가지고 못하면 그래야 되겠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5월 21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첫 곡 달빛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20살의 나에게 였습니다.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네. 가사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들렸을 텐데 굉장히 또 염세적인 가사이기도 합니다. 아, 어차피 넌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야. 예. 축하한다. 네 세상이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네. 하지만 어른이 된다는 현실은 또 사회의 짐을 짊어지는 거고 아 내가 우리 집에선 진짜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조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고 네.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성년이 된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예, 마음 각오는 하고 어른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배성재 텐 월요일은 각 분야의 덕후를 만나는 더덕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퀴즈인데요. 같이 풀고 덕후 테스트도 하고 싶은 분들 함께 하세요. 그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할 거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전 과정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그린티 브랜드 더 벤티에서 긴장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년 사고니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리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벌로, 난링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씨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용국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네. 아, 이영하님이 성정님 저 동기부여 받고 연봉 1200 뛰어서 이직합니다.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달에 100만원씩 뛴 거죠? 네. 네. 무조건 가야죠. 달에 100만원이면 엄청 뛴 건데요? 10만원 뛰어도 가야 됩니다. 이건. 아 그래요? 무조건. 축구선수를 봐도 이렇게 이적을 많이 한 선수들은 몸값이 네.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군데 오래 계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 못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를 부를 때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안 불러서 못 가는 경우는 있어도 부르면 가야 돼요. 네. 아무튼 정용 씨의 지론이 너무 이영환님에게 딱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 부탁해요. 네.
자, 치킨 쏘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줄 선다고. 이분이 얘기도 안 했는데 줄 서봅니다.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이분은 일종의 자랑이잖아요. 연봉이 네. 1200뒤였다는 얘기는 솔직히 힘든 얘기인데 축하드립니다. 성재 형님한테 동기부여받고 연봉 1200뒤였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미치겠어요? 제가 남들한테 이렇게 무슨 연봉 인상을 하게 만드는 동기부여를 한 적이 없는데. 네, 배동수 씨 SBS 계속 계시는데. 네, 어디 가시나? 뭐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받았대잖아. 그건 이직이라기보다 그냥 그 시험을 다시 봐서 들어온 거라. 예. 맨날 TV 보시고 이제 부여 받으셨나봐요. 도장깨기죠, 도장깨기. 네. 축하드립니다. 8721님, 제 이상형은 잘 웃는 여잔데, 주변에 잘 웃는 여자는 그냥 잘 우는 여자도 없어요. 외롭네요, 문득.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 뭐 지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친구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0101님, 제가 제 발냄새 맡고 쓰러질 뻔했어요. 형은 발에서 냄새 같은 거 안 나죠? 꽃향기 나죠? 방법이 있나요? 술이 많이 취하신 분이 문자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보통 20살 정도 넘어가면 이런 행동을 안 하죠. 발냄새 맡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안 하는데 참 그렇네요. 네. 네.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좀 더러운 문자인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엔 청결. 네. 네. 백유미님 드디어 취업했네요.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긴 창피해서 취준 기간 동안 함께한 베텐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야, 멋있다. 오늘 잘된 분들 많네요. 네. 솔직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혼자 얘기하고 다니다가 안 되는 것보다 잘 돼서 이렇게 축하 글을 또 베텐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늘 뭐 연봉도 뛰고 막 취직도 하고 좋네요. 네. 네. 축하드리고요. 아, 돌아오라고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네. 시장에 이제 여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옥 시작이라고 네. 하시면서 뭐 하는데요? 언제부터 베텐이 자랑 방송이 됐냐고. 다음에 치킨 쏘라고 또. 아, 다음에 쏘라는 건 이영아님에겐 이미 한 마리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남기시는 분들이 여기 남겨주시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칭찬을 안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남겨주신 게 나 너무 신기해. 네. 아까 이영아님이 이직한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 연봉 1200 내려갔네요. 네. 네. 0192님, 제 나이 36, 벌써 세 번째 흰머리를 뽑았습니다. 우울해요, 이제 늙은 기분. 저는 흰머리가 안 보여요. 검머리도 안 보이잖아요. 네, 저는 머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검머리도 예. 안 보이고. 살이에요, 네. 예. 네, 뽑아서 다행입니다. 아주 뽑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헤어스타일이 정용 씨는 살입니다, 살. 네, 그냥 예. 부피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뭐 사실대로 얘기도 못합니까? 네. 눈썹 위에 두피. 근데 여러분, 김한당 안 되는 이분이 탈모가 아닙니다. 그냥 뭐 스타일이 네. 이렇게. 굉장히 빽빽한 분이고. 차두리 선수, 정용 씨, 이렇게 밀고 다니는 분들 중에 탈모라고 오해받는 분들인데 굉장히 빽빽해요. 스님 중에 탈모가 많아요. 그래요? 괜히 얘기했나? 저희 전혀 모르던 사실인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냥.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누가 그래요? 우린 보면 알아. 근거는 뭐, 뭘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 우리는. 네. 참나. 네. 여러분,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 저의 네. 입장이에요. 네, 어쨌든, 대한불교 조계종 쪽에서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네. 탈모는... 정용 씨 혼자 자의적으로 생각한 거란 걸 질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아예 뺄게, 그냥. 아니, 뭐, 질병이야. 술도 먹여주세요. 많다니까, 진짜. 누가 그래요? 오해받는 분인데 말을 못하겠다네. 스님 중에 탈모가 많아요. 오해받는 분들인데 굉장히 빽빽해요. 이상 프리스로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자, 박지성 씨가 아유 잠깐. 뭐야? 그래 나오잖아 탈모가 어때서? 그래. 선언이었습니다. 전혀 저희 입장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예요. 노래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작사도 잘하고 거기에 연주도 잘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쿠스틱 그룹 볼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어디 가면 노래 좀 들었다 인정받는 노래 덕후들 오늘도 도전하십시오. 물론 세 그룹의 노래를 골고루 알아야 덕후로 인정해 드립니다. 볼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없는 볼 10악 특집 더덕 퀴즈 쇼쇼. 자, 오늘의 덕후 퀴즈는 음악 퀴즈, 볼시박 노래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볼빨사 10cm
악뮤.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로 해야 굉장히 이 음악계와 친근한, 매일매일 듣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럼 안 친하게 지낼 거예요. 네. 네. 아, 못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저랑 상관없으니까. 아, 언제부터 이분들이 그 네. 곱창 드시러 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이분들은 제 가게에서 노래 많이 틀어놓잖아요. 네.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게 뭐지? 너무 히트곡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듣고 있으면. 네. 어? 또 노래네? 이렇게 똑같이 보면. 볼빨간사 춘기는 저는 그냥 아예 거의 전곡을 다운받아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듣습니다, 진짜.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들었는데, 그쵸? 그래요? 네. 정말? 네. 모르겠는데? 여러분, 백팬의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아, 난 무슨 얘기만 하면 제재를 당하니까. 아니,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거 없는 이야기고. 정용 씨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는 저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도 잘 모르니까. 길거리에서 노래하던 네. 분이. 네. 됐어요, 예. 누굴 얘기하는 거야, 누구? 사춘기죠. 예? 사춘기요? 저기 아닌가? 그, 슈스키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어요? 뭡니까? 안 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안 친한 게 아니라 아예 뇌피셜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다 히트곡이 많다. 네. 슈퍼스타 K에서 데뷔한 볼빨간 사춘기. 그렇네요. 네. 형 사춘기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네? 네. 42세 사춘기. 좀 있으면 갱년기입니다. 네. 관심 받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제가 아는 지식인데 잘못됐네요. 아, 지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네. 드린 얘기. 형 조만간 고소당할 것 같다고 하신 분. 도대체 이게 나한테 누가 한 거야, 네. 고책점이 네. 대충 주워 들은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술집에서 막 한 얘기를 들었나봐요, 제가. 네. 자, 정혁 씨 다룰 줄 아는 악기 있습니까? 아, 캐스터 네츠? 딱딱이? 그냥 두들기는 거, 예. 네. 아, 그런 거죠. 개그맨들 보면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하잖아요. 뭐 강변 가요제 출신도 있고. 많죠. 전국 노래장 출신도 있고. 네. 뭐 이런 거 해볼 생각 안 하셨나요? 저요? 저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다. 제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제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살짝 아이러니한 게 개그는 좀 약해. 아. 네, 거의 그래요. 아하. 모창 쪽으로 특출났으면 그쪽으로 확 잘 나가는데 개그 짜는 스타일이 살짝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개인기가 확실한 개그맨들은 네. 별로 개그 안 웃긴다. 덜 웃긴다. 덜 웃긴다. 나 또 죽이지 말고. 네. 굉장히 디스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개그 생활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 근데 본인은 개인기가 없기 때문에 개그로만 웃긴다. 아니, 난 둘 다 안 웃긴다. 네. 됐죠? 됐죠는 뭐예요? 조용 씨 깔아놓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 디스해도? 네. 예, 채팅창도 지금 그분들은 다 유명하다고. 그렇죠. 잘 나가죠. 형 네. 유명하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아예 안 되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불안불안하네요. 예, 그렇죠? 느낌이. 네. 예. 어쨌든 저희는 언제든지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유념해 주시고. 오늘 이상하게 많이 얘기하시네요. 예. 네. 자, 더더퀴즈쇼 코너의 경우에는 팟캐스트로 따로 챙겨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검색창에 배성재 정윤국 또는 더더퀴즈쇼라고 치면 바로 나오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근데 이걸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하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희 라디오 쪽에서 조직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아니, 너무 안 들으시니까. 뭐 제가 런칭한 건 아닌데 네. 저희 거를 이제 회사에서 파생 상품으로 하나를 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계속 멘트 부탁이 오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예. 겁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래도 저희 러블리즈라고 네. 최고의 또 아이돌 두 분 멤버가 오셨는데 네. 그중에서 유지혜 씨라고 굉장히 그 무민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아주 귀여운 예쁜 아이돌 그분이 네. 월요일 코너 재밌다고 아, 자주 그래요? 듣는다고 그분 때문에 나 오늘 살았다 원래 싹 죽었는데 진짜 그분 때문에 살았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오늘 저희 퀴즈는 말이죠 볼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이렇게 볼시박 세 그룹의 노래를 랜덤으로 한 곡씩 들려드릴 건데요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시간 콕 집어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딱 1초간만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을 골라들을 기회를 드리고요. 네.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추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깁니다. 다른 가수나 그룹과 콜라보한 노래도 포함입니다. 네, 노래를 맞추시게 되면 저희가 치킨 상품권을 드리고요. 문제를 잘 풀면 치킨을 걸고 이거 재밌죠. 더블 치킨을 받을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부터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정용 씨 곱창 가게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요? 예? 그 생방 때 할 거야? 아, 생방 때 할 거야? 생방 때 할 거야? 갑자기 써가지고 놀래게.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지금. 자, 전화 걸어주세요. 네.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요? 네. 가서 지금 CCTV 볼 뻔했잖아, 누가 때려가지고. 오빠, 이 헤드폰 써야 돼요. 알았습니다.
네, 에피소드 나갈 뻔했어. 네, 큰일 날 뻔했어. 네, 내년에 저희 볼 텐데요. 네,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할게요. 네, 네. 네네네. 이동하셔도 됐어. 네. 200명이 왜 안 나가니? 에이, 더 나가도 돼요. 아, 네, 지금 괜찮아요. 아, 아이고. 안 된대? 저희 지금 바로 연결할게요. 네, 잘 듣겠습니다. 네, 여기 1번이요. 자, 여보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이혜원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5. 아, 어떤 일 하세요? 아, 네. 그러면 그 근무 시간이 뭐 밤늦게까지도 하고 그러시나요? 아, 네. 어쩐지 목소리가 따뜻하다고 하신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그랬어요? 네. 어, 그랬군요. 네. 정용 씨는 정말 그 반대된 목소리 아닙니까? 저요? 언제 들어도 뭔가 냉랭하고. 아, 또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이렇게 혜원 씨 같은 목소리가 돋보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채팅창에 누나 밥 사줘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미트크드 씨요? 혜원 씨! 배틀 많이 들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이제 벌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이렇게 새 그룹의 노래를 할 건데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그룹 있으세요? 아, 그래요? 저희 더더키즈 쇼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노래를 한번 살짝 불러주시면 우리 배디가 판단을 해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리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치킨을 걸고. 네. 네. 누가 부를까요? 뭘 불러요? 갑자기 누구 부르라고? 저희한테 부르라고요? 아, 아니, 저희 그 힌트를 되게 하나 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진행 그쪽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저기 이제 혜원 씨가 노래 아, 선창 요구를 처음 받았어요. 네. 혜원 씨가 불러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걸 듣고 판단을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냥 가볼까요? 아, 우주를 줄게. 네. 좀 이따가 만약에 기회가 한 번 남았으면요. 그때 생각날 거거든요. 그때 부르시면 돼요. 네. 굉장히 절박할 때는 또 부르고 싶으시죠. 바로 생각나거든요. 네네네. 네. 그럼 일단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1분 2초요. 좋습니다. 그럼 1분 2초에서 1분 3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느낌이 왔는데요. 들리셨어요? 네, 전 들었어요. 자,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3! 뭐라고요? 아, 우주를 줄게. 누구 노래죠?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결과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이제 기회 한 번 남았고요. 전화, 예. 노래 부르실래요? 네. 아, 그렇죠. 생각나셨어요? 네. 다른 노래? 네. 뭐, 안 부르셔도 상관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괜찮습니다. 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예? 아, 예. 네네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 연결해 봤는데,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해서,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처음이었고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지금. 자, 채팅창에 봐준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기회를 뺏고 끊자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이게 노래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저희 막내 작가가 빵 터져가지고, 아주 3단 고음이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무슨 노래 하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네. 이러고 있었는데, 네. 채팅창에 누나 한 잔 했죠?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기회는 두 번이 된 거죠, 이제 또. 네. 네. 아, 예에서 한음이었다고. 네. 얘가 한음으로 쭉 가셨죠. 자, 어쨌든 그래도 저는 어, 한 기회를 더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혜원 씨는요, 기회가 다시 두 번이 생긴 겁니다. 네, 목소리가 살짝 차분해지셨고요. 자, 그럼 어디 열어볼까요? 32초요? 네, 그럼 32초에서 33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하.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어떤 가수인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알았어요. 네네네. 네. 자, 어, 알았어요? 자, 정답. 우주를 줄게. 좀 전에 우주를 줄게를 얘기하셨는데, 네. 아니었거든요. 혜원 씨, 지금 같은 노래예요. 여보세요? 저기, 혜원 씨. 아, 저희 방법을 아직 정확히 네. 모르고 계신데. 저희가 노래를 바꾸진 않습니다. 같은 네. 노래를 하는 건데요. 우주를 줄게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다시 우주를 줄게. 아. 아, 저 이렇게 안 합니다. 아, 네. 채팅창하게 음주 측정 해달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누나 메멘토임?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차피 그거는 다시 수정을 하고, 예,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간 아, 3초 드리겠습니다. 비관적인데요, 느낌이. 3, 2, 1. 악동 뮤지션의, 네. 예? 울어요? 자, 울지 말고요. 울지 말고요. 네. 자, 울면 안 됩니다. 아, 자, 3. 음주를 줄게라고 하신 분 있는데. 1. 아, 네. 네.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있어요. 자, 그, 이 회원님. 아까부터 같은 곡을 풀고 계시고요. 똑같은 노래입니다. 네. 일단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되게 슬퍼하고 계세요 지금? 아, 파이팅 하셔야 돼요. 아, 저희 위원님 이걸로 왜 울고 계세요? 네, 울면 안 됩니다. 네. 아, 배텐 안 듣는 예쁜 누나라고 지금 다들 하고 계신데. 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복불복이라서요. 구간을 잘 여시면 네.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네. 자, 마지막 한 구간 열어주세요. 어디 열어볼까요? 50초요. 좋습니다. 마지막 구간 50초에서 5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여셨습니다. 네. 자, 우리만 신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우리만 욕 먹고 있어요. 네. 왜 그 청취자 울리냐고? 아니, 저희가 안 네. 울렸어요. 아, 완전히 우시는 건 아니고. 자, 혜원 씨, 사회복지사 누나가 울 정도면 우리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 시간 3초 드리. 예, 그러니까요. 시간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네, 네네. 볼빨간 사춘기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그 정답이 뭘까요? 예? 3 2 자 1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아, 얘기 맞춰서 고마워. 아, 네. 가슴 아픕니다. 아, 아, 이 청취자분들이 저희 그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날은 네. 좀 이렇게 정영국 씨의 톤과 네. 이 성깔과 좀 맞는 분들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분이 아, 너무 착하신 분. 네, 예, 너무 착한 분이 이렇게 떨어지시면. 내가 근데 뭘 했나요? 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네. 선택해 주시죠. 정영국 씨는 왠지 욕을 안 해도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얼마나 이미지 안 좋냐. 네. 자, 아무튼 아쉽습니다. 진짜 우신 것 같진 않고요. 네. 네. 굉장히 우리. 막내 작가의 말투랑 비슷했어요. 그렇죠. 자, 정답은 볼빨간 사춘기에 좋다고 말해. 됐습니다. 네. 네. 진짜 거의 다 왔었는데. 마지막 공간에 열었을 때는 사실 마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잘 여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 노래를 듣고 2부에 또 연결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오는 줄 알았네. 우이 작가 언니 아니냐고. 우이야, 언니 아니지? 아니에요. 얘가 덕후겠다. 내 마지막, 그치? 이 안에 싹 털리겠다. 누구? 맨 밑, 마지막. 안녕하세요, 친구님이시죠?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네, 저희 그럼 바로 연결 테니까 이렇게 여기서 하시면 전화 받아주세요. 네네네. 찾으신가요? 아, 사람 더 빠진다. 네. 아.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덕 퀴즈쇼. 오늘 음악 퀴즈, 볼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이렇게 볼, 시박, 세 그룹의 노래를 랜덤으로 골라서 풀고 있는 퀴즈입니다. 네. 자, 어쿠스틱 대표 그룹들이죠. 치킨 상품권 걸고 세 팀의 노래를 랜덤으로 문제를 내드릴 텐데요. 청취자가 직접 고른 구간을 1초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히는 방식입니다. 정용욱 씨와 함께하고 있고, 자, 청취자분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진국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아, 사람이 지금 진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 게 저희가 인사도 안 했는데 바로 본인 소개까지 해주셨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집안. 예. 네. 여보세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잘 들었습니다. 아, 어떤 지원이 굉장히 좋네요. 예, 어떤 그 과목이신가요? 악기요? 타악기요? 드럼? 아, 앞에서 굉장히 딕션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타악기로. 자, 아, 저희 무슨 역사나 네. 국어 선생님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타악기예요? 아, 드럼 선생님이셨군요. 네. 아, 근데 드럼도 예, 드럼도 사실 설명해 주려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지. 치지 마! 그래서 야, 꽂혀! 이러고 이제 네. 발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생각이고. 학원생들 요즘 많습니까? 예, 지금도 레슨 중이었는데. 어, 그러세요? 아, 아, 위플래시 영화에 나오는 그, 어, 플래처 교수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욕 잘하시고. 아, 네. 본인이 원장님이시죠, 그러면? 아, 네. 넘버 2시네.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목소리는 어, 본인이 원장이에요. 지금. 혹시 입으로 드럼 소리 내주실 수 있냐고? 뭐라고요? 비트박스. 예. 네. 잘. 네. 이거 93년도 대학교 일 때, 저기, 다녔던 거거든요? 자, 네. 저기, 김진국님. 굉장히 그, 예. 박자감과 이런 거는 완벽한데. 네, 소리가 약간. 이, 아, 이 비트박스가 아니라, 둥둥 딱! 저, 저, 나 이거. 술 먹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 80년대 네. 저희 형들이 하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93 대학가요, 이제. 예. 어, 그럼 혹시, 그래요? 그, 볼, 시박, 이, 볼빨사나 10cm나 악뮤 노래를 드럼으로 살짝 표현해줄 수 있나요? 아니,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대로, 예. 어, 요, 아우. 기대되네요. 실로폰 지금 들었어요, 지금. 자, 실로폰이라뇨. 아니요. 아, 제가. 자, 자 시작해. 네. 네네네. 네, 해주세요. 오. 네. 탈춤 아닌가? 예. 야. 자, 그 저기 뭔가요? 제 뒤트랑에 김덕수시냐고. 네, 탈춤. 네. 자, 아, 여러분 드럼으로 굉장히 네. 멋있는 느낌이었는데 채팅창에 아 빨래판 드리는 소리. 나 이거 영화 황비용에서 본 것 같은데? 황비용? 네, 황비용에서 아, 본 황비용이 등장신. 네, 이거 예. 탈춤 풀 때? 아, 예. 기회 한 번 더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아, 자, 이걸 놓쳤네요. 아. 네. 자, 진국 씨 이제 네. 기회가 세 번이 됐습니다. 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다. 근데 죄송한데 무슨 노래였어요? 썸탈 거야. 썸탈 거야? 네, 썸탈 때 그렇게 두구두구 나가면서 재밌으신 분이. 아, 그래서 혹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되나요?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썸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네. 네, 다시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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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야 이거 약간 고등학교 여보세요? 고등학교 때 약간 풍물 동아리 약간 느낌 나는 사건 아닌데? 아 예, 드럼만 놓고 보면 정말 듣기 좋은데 아 썸을 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예 드럼 뭐라, 예, 일단 뭐라도 예. 타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드럼으로 이 사랑 고백이나 이런 건 어렵겠네요 사실. 네.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 냄비랑 프라이팬 두드린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볼시박 하고 있는데, 혹시 가장 좋아하는 그룹이 있다면 어느 그룹입니까?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네. 아니, 저기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자꾸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물어본 것만. 10cm.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회를 한 번 더 획득하셨으니까, 노래 부탁은 안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그 전화 연결되는 방송인 중에, 아, 우리나라 제일 까칠한 양반이에요. 예.
네, 괜찮네요. 네, 흘려들으시면 되고. 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기회가 총 세 번이 됐고요. 자, 구간 바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디 열어볼까요? 아, 도입부 좋습니다. 그 선택하신 구간 1초에서 2초까지 들려드리도록 예? 예, 1초에서 2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 네. 누구 노래죠? 정답입니다. 야, 야. 확실히 네. 어지간한 그 밴드의 노래들은 네. 드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국 씨,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버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네. 정답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는데 뭐 이렇게 놀라세요. 자, 저희가 일단 그럼 치킨 한 마리를 드리는데 저희 많이 들어보셨죠? 더덕해 주시오. 한 마리를 맞추시면 한 마리를 더 걸고 가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 못 먹어두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본인이 원하셨고 못 먹게 되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 네, 네. 장구 차이죠.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맞추셨고요. 두 번째 노래인데 다른 노래입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아, 0초에서 1초입니까? 1초에서 2초입니까? 1초에서 2초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래도 1초에서 2초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악동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자, 네, 아, 오랜 밤 오랜 날 아니고 오랜 날 오랜 밤인가요? 네. 네. 날이 밤보다 앞인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오렌지 할 때 렌이에요? 아니면, 어이렌입니까? 아이렌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에이, 맞춰서 한 거예요. 네. 아, 채팅창이 더럽다고. 아, 배가 너무 또 시작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아, 좀 흔들어 봐야죠. 네. 이분 막강한데요? 진국씨. 두 마리 어떻게 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갈까요? 멈추면 이제 두 마리 획득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이기시면 한 마리 더, 세 마리. 하지만 자존심은 버리게 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죠, 그냥. 예. 예. 보통 이제 근데 그 타악기인들의 자존심을 버리실 겁니까? 대표에서. 여자친구 없어요? 뮤지션의 어떤 자존심과 뮤지션들 네. 대표해서 혹시 치킨 세 마리에 도전 안 하시고 두 마리에 갑자기 갑자기 네. 네. 양도는 저 물건 팔 때 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마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여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그 혹시 다른 노래 드럼 한번 부탁드려도 되나요? 그냥 서비스로 저희. 봄이 좋냐? 네. 10cm, 10cm. 네, 10cm 봄이 좋냐? 네. 네. 네, 해주세요. 네네네. 봄이 좋냐? 네. 정글북 아닌가? 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끊는 거예요? 끊었는데요? 먹튀. 이분 대단하네요. 일단 뭐 음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노래들의 앞부분만 듣고도 바로 오는 것 같고. 이분은 근데 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학원 PR도 하시고 연주도 하시고 상품도 받아가지고 할 얘기 다 하고 끊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 드럼을 치시는 분이다 보니까 발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아까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닭 두 마리 줘서 그런 거. 무대에서도 항상 이 드럼을 치신 분들이 좀 뒤쪽에 있고 그래서 발성이 좋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청취자 퀴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는 말이죠. 아시겠지만 릴레이 저희가 퀴즈를 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볼시박 세 팀의 노래를 한 곡씩 골라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 악십으로 하죠, 저희.
볼 악십. 네, 볼 빨간 사춘기 악동 뮤지션 10cm로. 네. 보겠습니다. 볼 악십. 아, 문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아,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마친 분께는 쇼핑몰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송 들어볼까요? 예? 끝났나요? 두 곡인 것 같은데? 야, 안 들렸어요, 잘. 이게 두 곡 같아도 항상 세 곡입니다. 그렇죠. 거짓말 안 하죠. 네. 가운데 소리 약간 무슨 잡음 전파 소리? 아니, 무슨 어디 성당 소리 아니었어요? 느낌이? 다시 한 번만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가운데 게 뭔지 우리 알겠어요. 잠수함 레이더 소리 아니야? 아니. 가운데 기가 막힌 명. 저는 오늘 살짝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좀 어려운데요. 아, 진짜 잘 안 들으시나 보네. 네, 거의 안 들어요. 네. 네, 저는 바로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도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약간 마이크 그 하울링 소리 있죠? 네. 이익 하는 네. 그런 소리 좀 중간에 들렸었죠? 그쵸. 근데 그 노래를 시작한 노래 너무 유명해요. 네. 본인이 한다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나? 그럼요. 네. 자, 그럼 한 번만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힌트를 드리면 어떤 노래는 네. 또 윤태진 씨가 네. 방송 중에 한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까지는 아니어도 방송 중에 이렇게 흥얼거린 적이 있는 노래는 몇 곡 되지 않거든요. 그거 뭐 참고하시면 힌트가 힌트가 됩니다. 네. 네. 저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배텐이 언제 힌트를 온전히 준 적이 있습니까? 더 어려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오겠습니다. 한 곡도 모르겠는데? 좀 어렵. 어려워. 전 아, 다 알고 있죠. 어려서 그래. 안 맞추나요, 여기서? 어려서 그래, 좀. 나중에 하고 그래. 안 맞추나요? 두 번째 하울링이잖아, 그냥. 내일이면 마흔인 건가? 나 일단 이걸 하고. 자. 배성재 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 날 오랜 밤 듣고 왔는데요. 문자 전용 퀴즈 세 곡 전주 릴레이 송인데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정답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악동 뮤지션의 라면인 건가 벌빨간 사춘기 우주를 줄게 마지막은 10cm 안아줘요. 네. 정말 요즘 그 인터넷 그걸로 띵곡들입니다. 네. 이 중에서 무슨 노래를 알았다는 거예요, 배디는? 우주를 줄게는 확실하게, 아니, 다 아는데, 네. 우주를 줄게 앞부분 너무 유명해요. 그, 약간, 웅, 하는 그 부분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약간 우주의 그 교신하는 듯한 소리도 암시한 것 같다. 이런. 본인 생각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맞을걸요? 네. 제 생각은 거의 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선곡표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을 테니까요. 쇼핑몰 이용권 받아가세요. 자, 그리고, 맨 앞은 라면인 건가? 윤태진 씨가 한번 마흔인 건가로 개설을 해서 부른 적이 있고. 예. 유명한 노래들입니다. 예. 좋네요. 진짜 확실히다. 10cm 안아줘요는 뭐, 공존의 히트 곡이기도 하고요. 젊은 친구들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볼시박 음악 퀴즈를 풀어봤고요. 워낙 좋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뭐야 이거. 연결 또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 빨간 사춘기 악동 뮤지션 10cm 볼 악십 음악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스캠 스캠 아... 와, 여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생방 타이트하겠다, 막. 난리 났다, 여기 지금. 편집하겠다. 이분들이 드럼. 함께 만들어가는 패턴이니까. 드럼 편집하겠대. 어차피 옆방이야. 기가 막힌다. 다 한다, 여기. 야, 그럼 네가 SBS 아나운서 중에 출장 제일 많이 갔겠다. 외국은 제일 많이 가봤겠다. 그치? 뭐 대선배들은 더 간 사람도 있겠지만 네 번째 먼저 갈게요. 네 번째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저희, 네, 배송재 팬이에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배송재 팬이에요. 네,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아, 저희 지금 규리양 바꿔줄 수 있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할 거고요. 중1이구나, 그러면. 그치. 여보세요, 하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전화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오셨어. 여보세요? 예? 또 아까, 여보세요? 실거 안 들려서. 무섭게 왜 그래, 혼자 얘기해. 전화 끊었나 보다, 그냥. 갑자기 약간 전화가 안 들려가지고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네, 지금 잘 들리니까 저희 여보세요 한번 그때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 2번인가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굉장히 어린 목소리. 어,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린 목소리인데요? 몇 살이세요? 아, 저, 그 방금 삐 처리가 돼가지고 안 들렸는데 네. 그 비속어 얘기하신 거 아니죠? 네. 잠깐 뭘 누르시는 건가요, 지금? 저, 어, 버튼을 지금 볼로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네. 아닌가요? 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네,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 사는 14살 박규리입니다. 박규리. 아, 네. 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신 거죠? 네. 규리 학생. 아닌가요? 예, 그래요. 자, 아주 또박또박 그 네. 학생의 어떤 자기소개 느낌. 저는 항상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그, 뭐, 14살 학생이랑 네. 공감대가 많이 없어가지고, 배티가 좀 물어봐주세요. 저우 씨는 공감대가 원래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없죠. 네. 거의 30년 차이니까. 아, 근데, 네. 배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규리 양은? 네. 오, 아니, 왜, 뭐, 이렇게 취향에 맞나요? 왜냐고요? 네. 네네. 혹시 배텐이 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이랑 비교했을 때 좀 좋은 점이 있다. 이것 때문에 듣는다. 혹시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건 없군요. 네. 아니, 아까 내가 취향에 맞나요? 그때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취향에 안 맞고. 어떡하다, 얻어 걸렸네요. 어떡하다. 네, 그래요. 스쳐 지나간 라디오. 저희는 사실 얻어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들으시나요? 아니고. 그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끔씩. 가끔씩. 6개월에 한번 정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더더 퀴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구간을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치킨을 맞춤 드리는 건데. 오늘 어떤 주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그룹이죠? 아, 악동뮤지션을 제일 좋아하시는구나. 자, 오늘 저희가 그 구간 선택을 해주시면요. 말 그대로 딱 집어서 드리는 건데. 앞에 분은 치킨 두 마리 받아가셨거든요. 네, 규리 학생도 화이팅 하셔가지고 치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디 구간 열어볼까요? 36초. 좋습니다. 뭔가 말투가 삼촌들 네. 그냥 말 그만 걸고 상품이나 줘요. 이런 느낌. 계속 바로 넘겼잖아요, 지금. 네. 자, 36초에서 37초까지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었나요? 예? 자, 시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어? 뭐라고? 다이노소어. 누구 노래죠? 악동 뮤지션. 아, 규리 학생. 오늘 저희가 하는 그 노래가 악동 뮤지션만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죠? 볼빨간 사춘기 10cm 악동 뮤지션 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악동 뮤지션의 뭐라고요? 다이너스. 자, 과연 결과는요? 아,
아닙니다. 자, 아쉽게 됐고요. 혹시 저희가 오늘 볼 10악, 예, 이 세 팀의 노래 중에 하나를 한 소절 살짝 불러주시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보시겠습니까? 기분 좀 안 좋아요? 기리 학생? 틀렸는데 안 좋을 수 있죠. 네, 네네, 아무거나 본인이 싶어, 좋아하는 노래 네. 한 소절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네. 해볼까요? 배디 오늘 말을 잘 못하네? 네. 네. 오늘 왜 다 그거 부르죠? 네. 다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오늘. 아, 이거 오늘 짰나요? 왜 다 이거죠? 네. 자, 박규리 학생. 예. 네. 아, 이거 혹시 뭐 학교에서 최근에 같이 뭐 부르는 어떤 그거 있나요? 아니면 공문 내려왔거나. 네. 굉장히, 규리 학생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장난치면 안 돼요. 네. 네. 자, 어쨌든,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자, 구간을 어디를 열어볼까요? 5초. 좋습니다. 5초. 마지막 구간. 5초에서 6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렸어요. 달렸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무리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자,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3! 잠깐만. 일단, 네. 가수 누굽니까? 악동 뮤지션.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그렇군요. 남자들의 목소리. 네. 그러면, 남자, 그, 10cm는 여성 그룹인가요? 예? 아니고. 무슨 네. 얘기는, 예. 아직 힌트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힌트예요? 예. 네. 자. 자, 그러면, 규리 형. 3초 남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노래를 한 소절 해보겠습니까? 갑자기 진행이 왜 이상해 보이네.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배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혹시 다른 노래 가능합니까? 네네네. 노래를 잘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기회 한 번을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노래 부를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갑자기 헤드폰이 꼬여가지고. 예, 볼빨간 사춘기의 블루. 자, 한번 들어볼까요? 썸 탈 거야. 알겠습니다. 거야.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저기, 여교 상태가 왜요? 결정적일 때 왜 다 끊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네. 규리씨. 규리 학생, 전화가 자꾸 중간에 노래 부르는데 끊겼어요. 네. 네.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네. 자, 분신사바 같이 들렸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진짜 정박자라고. 4분의 4박자. 정확하죠. 4박자. 자. 예, 맞았고. 일단 기회가 한번 남은 건가요? 기회 한번 남았습니다. 한번 남았습니다. 자, 아까는 틀렸고요. 별거 아니었고요. 자, 한 번 더 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디 할까요? 8초. 좋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신 것 같은데. 8초에서 9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큰일 났네. 3초 드릴게요. 3! 2! 10cm에. 네. 어떤 노래요? 3! 2! 1! 자! 잠깐, 네? 10cm는 맞다고 일단 네. 확실하게 드리겠고요. 네. 자, 노래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아, 모르겠다. 아,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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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아쉽네요. 굉장히 또박또박 미래 외교관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베텐에게 어떻게, 축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텐에게 하고 싶은 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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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옷은 굉장히 또박또박 하네요. 예. 아, 또 너무 이분이 마음에 들어요. 나 2년 만에 긴장했잖아요, 지금. 예. 네. 아, 정말. 네. 이분은 나중에 분명히 변호사, 최소. 최소 변호사, 최소 외교부 장관. 와. 최대치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장을 맨 끝에 얘기한 거죠? 예.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듣기 때문에 난 딴 건 몰라요. 예. 아, 지금 너무 저는. 예. 근데 웃을 수 없는 이. 그리고, 나도 문제를 잘못했나, 우리가? 예. 그건 아닌데. 아, 마지막 한 말 없냐고 했더니. 저는요. 네, 그, 원하는 노래를 골라 듣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화이팅 하세요. 저희 파이팅 포스에 하십니다. 밀렸고, 강경화 시즌2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아쉽게도 일단 저희가 마지막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 이거 최소 판사. 큰일 날 뻔했네. 친해놔야겠다. 말 잘못했다가 작살날 것 같더라고. 변성기가 아직 제대로 온 것 같진 않은데. 주장 경쟁이 뚜렷해. 중학교 1학년 아나운서. 아나운서. 조기에는 교육도 많이 받고 있는 경험. 최소 아나운서. 우리 세대만 해도 자기 주장을 솔직히 얘기하면 막, 근데 요새는 다. 아, 이런 사람들이 곱창집 오면 진짜 힘들어지거든. 곱창집 왜 와, 중학생이? 중학생 왜 곱창집 안 와보지? 가족들 얼마나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참, 가게를 참. 진짜 평균주의자. 이상해. 자, 클로징. 배우러 가겠습니다. 캐리지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시? 다음 주에? 아니,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를 다음 주. 뭘로 하지? 다시, 일로 왔어, 혹시? 아니 근데 한번 도와줘도 되지 않아요? 신청자 정도까지만 한 주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 주라고만 하지 말고 오빠. 이 다음 주 거 근데 내가 없을 수도 있잖아. 네, 네, 네. 없어요 오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이런 거다라고 예고만 해. 뭘? 뭐라고? 이거 신청 받는 거 하나 있잖아요. 어디? 영화. 놈놈놈? 이 영화 놈놈놈 아니고 홈페이지. 여기 없군. 나 홈페이지가 없어. 여기 생방송이라고. 아, 생방송이네. 오빠 그냥 됐어요. 이거 뭐라 그래 그럼? 이거 해주세요. 화이팅 하세요. 이거? 볼시바? 응. 한 번 더? 응. 오케이. 자, 오늘 볼빨간 사춘기 악동뮤지션 10cm 음악 퀴즈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워낙에 좋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도 퀴즈를 참여해보고 싶다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볼악10 달고 미리 신청해주세요. 자, 정영씨 오늘 함께 했는데요. 네. 다음 주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시나요? 그런 것 같아서요. 네. 예,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정용 씨 때문에 월요일에 오기 두렵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힘들어요. 네.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끝곡은 5월 21일 월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만 찍을게요. 녹음용입니다. 야. 하나, 둘, 셋. 지금 이따 와서 치울까?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네, 여기 지원이 없어요. 생방? 이거야? 버린 거야? 내 앞에 버렸어. 여러분 생방 많이 와주세요. 생방에서 제가 파스 얘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 안 해도 돼.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왔다 갔다 얘기야. 이거 커피랑 팩만 챙겨가지고. 네네. 그 14살 때문에 얼었어. 나 실수할까봐. 너무 아니 악동뮤지션만 좋아. 아니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진짜 맞추고 싶어서 진짜 치킨 주고 싶었어.